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에 있는 참외 작업장 할 만한 땅,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창고 할 만한 땅, 또 작은 컨테이너 아니면 농막 갖다 놓고 활용할 수 있는 땅, 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땅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뚝방 밑에 있는 땅이고요. 지금은 저는 우리 뚝방 위에 저수지를 먼저 비축고 있습니다. 자, 우리 땅 먼저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카카오 지도부터 먼저 보시고 계속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낚시하러 지금 두 분이 오셨네. 카카오 지도 갑니다. 카카오 지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이곳에 있고요. 여기가 신풍지입니다. 오늘 그 조상님들 두 분이 밤낚시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낚시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땅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 저걸 한번 재보시죠. 길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긴 쪽이 지금 보면은 약 45m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제일 넓은 폭이 약 13m, 14m 정도 됩니다. 뒤쪽 길이가 45m, 제일 넓은 폭이 14m 정도 된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 자, 우리 땅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근에 봉터가 좀 있어요. 그래도 실제 평수는 조금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만큼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실평수는 더 크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죠? 이만큼이 공간이 더 남아 있다 하는 거.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지금 이제 성주군에서 화장실을 설치한 게 한 이쯤 될 것 같아요. 요쯤에 지금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하고 방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매물은 지금 꾸꾸어 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좌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자, 이쪽 방향이 정남향 방향이고요. 그 다음 정북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쪽 방향이 정서향이고 이쪽 방향이 정동향입니다. 다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지금 보이는 하우스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철거를 완료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거 완료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토지 이용객 확인 받으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 235번지입니다. 235번지입니다. 자, 지목은 답이고요. 면적은 379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면 115평입니다. 실제 사용 면적은 약 170평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실제 사용 면적은 170평 정도 돼 보이더라. 자,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 가축사육 전부제한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땅 행위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이 탁 잡혀. 자,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금폐율은 지금 20%입니다. 용적률은 지금 안 나타나네요. 용적률은 지금 안 나타나고. 그 다음에 행위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땅 행위자를 한번 볼게요. 자, 행위자. 자, 지금 보면은 단독주택 지금 세모로 지금 되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 하니? 농가주택을 지으려면은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도시민이 바로 들어가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세모 표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내려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가 제2종 근린생활지로 가가지고 볼게요. 제2종 근생 가서 볼게요. 자, 2종 건세로 내려왔습니다. 당근 공장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창고도 지금 세모로 되어 있는 게, 요것도 조건을 갖춰야 창고를 지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은 그만큼 땅이 까다롭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행위 제한이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지법이 강화돼서 1000제곱미터 미만에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의 땅을 살려면은 농지원부라든지 그 다음 농업경영 제 등록, 뭐 확인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만은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1000 해배 이상은 상관없습니다만은
1000헤배 미만은 농지 사기가 주말 영농, 주말 농장 하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오늘 땅도 도시민이 이 땅을 매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농지 운부라든지 농업경영지 등록 확인서라든지 이게 있으면은 땅을 매입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 요거는 어느 지역에 가도 똑같습니다. 원래 법이 강화되고 바뀌었습니다. 자, 덕분에 LH 봉사 덕분에 이렇게 법이 강화됐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현장으로 다시 갑시다. 자,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저수시 뚝방입니다. 자, 우리 땅은 지금 앞에 보이는 보강토 지금 쌓여져 있잖아요. 저 위치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성주군에서 간이 화장실, 남성용, 여성용 간이 화장실도 설치해 주셨네요. 자, 정확한 거는 측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땅은 보강토에서 좌측 차서가 있는 저쪽까지는 아니고 우측으로 지금 보면은 예전에 하우스가 있었던 터서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아마 우리 땅이다 생각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거는 이제 측량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 땅은 지금 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뚝방 위에 이렇게 신풍직하는 저수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낚시가 밤낚시하러 오셨다 하네요. 조사님들이 그 낚시도 즐기면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난들에게 저 화장실도 딱 설치되어져 있네. 희한하네. 자, 저 밑에 가서 계속 방송 이어나갈게요. 자, 여 밑에 내려왔습니다. 저 마을 입구에 있는 땅이고요. 도로 폭이 약 5m 이상 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도로 건너편에는 1급수 도랑물이 쫄쫄쫄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헤헤, 저 민물고기 봐라. 민물고기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버들치죠. 버들치하고 다슬기가 저 모래밭에 시커멓게 붙어 있네. 자, 다슬기하고 버들치 잡으러 오세요. 자, 우리 땅 경계는 정확하게 측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보강도 사이즈가 있는 저까지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총 면적은 115평이고요. 여기가 이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리고 농지법이 강화돼서 농지원부라든지 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농업진흥구역 내에 땅을 살 수 있습니다. 도시민이 아무나 못 삽니다. 요즘에는 그 유명한 LH공사 덕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땅 뒤쪽 길이가 약 45m 정도 되고요. 제일 넓은 폭이 약 14m 정도 됩니다. 자, 뚝방 위에 이제 저수지고 오늘 두 분의 조사님이 낚시를 하러 오셨네요. 자, 마을 입구에 있다 보니까 재활용 분리 수거장도 있고요. 이거 뭐 폐기물 비슷한 게 있네. 자, 이 보강토하고 앞에 있는 폐기물은 깨끗하게 치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쪽 편에 그 갈대가 있고 억새가 있는 저쪽 편 땅은 아닙니다. 지금 요까지 이제 요 앞에 이제 한 반쯤 우리 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땅은 지금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참외 작목반 작업장, 작업장 하우스 한동 지어서 작업장으로 활용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농기계 보관 창고, 또 농가주택은 폭이 좁아가 되겠나? 농가 창고는 될 것 같은데 농가주택은 폭이 좁아서 조금 짓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실평수는 더 크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부산 면적은 115평이나 실평수는 약 170평 정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제 차가 서가 있는 저 땅은 국가 땅인데요. 나중에
조차를 제차사가 있는 저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 실평수도 크게 사용하고 있고 성지군에서 지금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저것만 해도 덕이죠, 그죠? 자, 우리 땅 삼아 화장실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도로에 상수도가 갈로가 지나갑니다. 농막을 갖다 놓고 신주소 발행받고 상수도 인입을 하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농업진흥구역 내에 땅은 도시민은 이제는 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의 땅들은 도시민이 사기가 힘들어졌으니까 이 땅도 살려면은 지금 농지원부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이 다 되어 있는 분한테 그 이 땅을 소개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도시민이 함부로 못 삽니다. 이제는 그 정도 농지법이 강화됐다 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자양리 그냥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그마한 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